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계속 강의를 하겠는데요. 3장을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무슨 소망일까요? 이제 그 소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오늘 주제는 수건입니다. 수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눈부셨죠.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사건의 내용을 인용한 바울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먼 시간 여행을 좀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잠깐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없어요. 찾으세요. 출애굽기 34장. 이건 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4장 29절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피부과 갈 필요 없이 주님 제대로 만나면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이 34장은 두 번째 돌판 사건이죠.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띵까띵까 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매우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 때문에 얼굴에 너무 빛이 났어요. 빛이 나서 그만 백성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다가 어떻게 될까봐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자, 30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름에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오늘 33절에 담아져 있는데,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가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가렸을까? 왜 가렸을까?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죄된 인간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모든 우리의 지저분한 것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영광은 눈부신 광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영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또 역설이 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일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을 때 첫째, 하나님의 반영된 영광의 광채가 보이질 않겠죠, 백성들의 눈에. 그런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게 있겠죠.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또 하나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어이 참, 내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수건이 마침 있네요. 자, 가렸어요. 제 얼굴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겠지만 나타나는데, 모세가 수건을 가리는 동시에 그 영광의 광채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뭐도 안 보입니까? 그렇죠. 모세 얼굴도 안 보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동시에 안 보였다고요? 모세의 얼굴이 안 보였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우리 32장을 좀 앞으로 더 넘겨보십시다. 32장을 보시면 그 첫 번째 범죄할 때의 현장이에요.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세는 지금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주야를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백성들의 시간 개념 속에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더디었을 것 같아요. 자,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자. 누가 보이지 않으므로. 잘 보세요. 누가 보이지 않으므로? 옳지. 모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얼굴 가린 이유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백성들의 인식과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긴 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모세도 그들에겐 적어도 어떤 존재로 다가왔을까요? 그렇죠. 이 신을 만들자는 의식의 시도가 왜 일어났다고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모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신을 만들자. 그러면 적어도 뒤집어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의식 구조 속에는 모세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신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또 앞을 보실까요? 신을 만들라. 그래 놓고는 모세를 가르쳐 뭐라고 묘사를 한 기록이 담아져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인도하여 낸 분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슬금슬금 모세가 누구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네 정서들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패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송아지를 자기네들이 조각물로 불에 던져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형상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정의를 매겨 놓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라? 신이라. 이 앞에는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요?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얼굴을 가리웠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 얼굴에 투영되고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이 드러나서 죽을까 봐 그걸 가리웠어요. 동시에 자기도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백성들의 신앙의 인식 세계 속에는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뭐가 돼 있죠 지금? 신이 돼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야 돼요. 그것은 가려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 만능주의로 흘러가면 그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되는데 그 장면을 34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34장 31절을 보십시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이것을 바로 이 사건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재해석이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과제를 던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건너가 봅니다. 3장 1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인용해서 뭐라고 재해석을 하냐 하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것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은 뭘까요? 구약에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점점 그 영광도 없어지겠죠. 왜? 사람에게 투영된 영광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사라질까요? 그렇죠. 모세도 사라집니다. 이 모두는 구약의 영광은 진짜 더 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위해서 일시적인 상징적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궁극적인 영원한 목표와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사라질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즉 인간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요. 가렸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는 수건이, 오늘 이 수건 참 용이하게 쓰이네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계속 수건 얘기입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구약을 읽는 백성들 마음속에 아직도 뭘 쓰고 있는 거예요? 한시적인 영광, 그리고 사라질 영광에 노을을 쓰고 있다고요. 아직도. 이젠 더 이상 이 수건이 필요 없는데, 이 수건은 누구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수건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15절을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 수건이 언제 벗겨져요?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돌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이것이 내 구주,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십자가의 사건이 내 전인격 속에 충격으로 내 사건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까지 구약의 모든 법조항이든지 임시적인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이 수건이 얼굴에서 벗어지듯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그 구약의 법조항들의 일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마치 신앙생활을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사라질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사라질 영광에. 영원한 실체를 내버려 두고 일시적으로 사라질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패턴과 형태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방해물들이 끼어 있는 사람들, 마지막 그거 하나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나아가는 데까지 많은 아직도 내 앞에 수건이 가리운 것처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그 타협점, 아직도 그걸 갖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베일을 쓰고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제대로 전 인생이 꽂히는 순간 이 수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다윗의 유명한 시어의 고백처럼 정말 이분 한 분이면 되겠구나. 이 세상 나를 둘러싼 수많은 결핍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기꺼이 주님의 뒤를 쫓아 주께서 먼저 앞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이분 한 분 붙잡고 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를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질문합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뭐,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가 보인다고요? 자기 얼굴. 그런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의 영광을 보며? 근데 왜 자기 얼굴이라 그래요? 자, 여기 답이 있어요. 자기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울을 보니까,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안에 비친 내 모습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영광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18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인도하시고 핸들링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 여기서 주의 영은 누굴 가리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내적인 변화, 그 목적지는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주도권이 우리 인간적인 행동이나 결단과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성경에서는 주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정말 제가 장담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빛이 난다니까요. 매력이 있어져요. 사람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구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다 매력이 있어요. 아까 올라왔던 우리 그 청년 자매도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면에 성령님의 마사지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배우셔야 되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에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성령님이 만들어주시고 덧입혀주시는 매력이 생긴다니까요. 그 매력으로 세상이 끌려오는 겁니다. 자꾸 세상 흉내 내지 마세요. 이거 세우고 찍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말하자면 그 부득불 또 해야 될 얼굴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기준과 제가 말하는 기준은 분명 틀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득불 해야 되는 얼굴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메시지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면 매력이 있어요. 왠지 저 청년은 뽑고 싶어. 면접을 보면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 아침에 철저하게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성령님으로부터 마음을 만지고 그렇게 출근해서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삶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